한국 무기를 샀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군이 된 것처럼 우쭐대지 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한국의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한국인들의 자주국방관이다. 현재 우린 절대 한국이 될 수 없다는 폴란드 사령관의 일침이 전유럽에서 화제가 되며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강급으로 손꼽히는 한국 무기를 샀다고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도하는 폴란드 국민들을 보며 왜 한국군이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존재인 줄 아는가에 대해 설명했는데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접한 유럽 현지에서는 실시간으로 SNS에 해당 게시물이 태그되며 한국 여행을 갔을 때 평범하고 약해 빠져 보였던 한국인들이 알고 보니 정신나간 괴물들이었다며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 방산은 약 1년 만에 유럽 수출국이 3배나 증가할 정도로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선언한 가운데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잇따른 수준 앙보를 전하며 1분기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폴란드는 큰손 중에서도 큰손입니다. 당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였는데 거의 한국과의 군대 전체를 개조하다시피 하는 전례 없는 초거대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판매하는 입장인 대한민국의 국민들마저 어리둥절할 정도였고 그만한 돈을 들여 사는 폴란드 입장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죠. 오죽했으면 계약 관련 내용이 처음 유출되었을 당시 폴란드 정도 국가의 연간 국방예산이야 뻔한데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금을 다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면서 국내 여론조차 안 믿는 분위기였을 정도였습니다. 전차만 해도 국군 K1 대수에 맞먹는 천대라는 엄청난 양을 주문했으니 그대로 계약 규모가 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야 살 수 있을 만큼 터무니없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 폴란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신냉전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러시아로 인한 안보의 위협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관계는 지난 200년간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3번이나 멸망했을 정도로 전통적인 앙숙관계이며 현재까지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부 진출을 막는 거대한 마개입니다. 그렇기에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하거나 위성국화된다는 것은 마개가 뚫림과 동시에 사실상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은 상황이 도래해 그야말로 엄청난 안보 부담이 폭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사령관의 일침이 전유럽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전 세계 최강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한국 무기로 도배했다고 해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도하는 국민들을 보며 작심 발언을 터뜨린 것입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덜덜 떨었었는데 한국 무기를 수입한 이후 어차피 한국 무기가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냐는 식의 안보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와 폴란드 신문 일면지를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젠 러시아도 두렵지 않다. 한국 육군은 전 세계 3위 수준인데 그 무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한국이 만든 무기라면 그 성능은 또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한국은 오랜 세월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군사력이 막강한 국가들과 북한이라는 핵무기 보유국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외세의 위협에 대비해야 했다. 한국은 국방력이 약해 국가 전체가 심대한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에 수세대에 걸쳐 방위산업의 진심이었다. 이것이 한국 무기를 신뢰해야 할 진짜 이유 아니겠는가? 하지만 최근 마치에이 작전사령관은 폴란드 국방TV에 출연해 갈수록 안일해지는 국민들의 안보관을 지적했습니다. 레딧에 기고되기도 한 그의 연설문을 보면 최근 들어 한국 무기가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사회적 풍조가 짙어지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은 오랜 세월 군사력이 막강한 국가들 속에서 싸워왔기에 그런 한국 무기가 폴란드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주국방관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국방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오랜 세월 강한 국가들과 대치해서 무기를 잘 만들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강한 국가들과 대치해왔기에 국민들이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차례 한국과 연합훈련을 했고 그들의 군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많은 교류를 해왔기에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다. 한국인들은 적국의 범위를 중국과 일본으로 확장시켰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그토록 원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환호했다. 한국인들은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한 명 한 명이 타고난 전투민족이다.
길거리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들조차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고 군사 기술을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인원들이다. 그들은 언제라도 국가의 방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그 어떤 국민들보다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전투민족으로서 자신들의 땅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힘들고 험난한 여정을 겪어왔다. 이에 따른 희생과 힘든 전투를 치르며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국가가 진정한 자주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강력한 무기가 아닌 내 스스로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외부 위협을 경험해 온 만큼 자국의 안보를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당 연설에 폴란드 국민들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라며 맹목적으로 한국 무기만을 믿고 있었던 자신들을 자책했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최대 언론인 원넷은 한국의 세계 최강 예비군 전력을 집중 조명했는데 이는 세계 최강 한국 아저씨라는 밈으로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면 길거리에 많은 아저씨들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평범해 보인다면 오산이다. 그들이 바로 한국 예비역 전력이 최강인 이유이다. 길거리에 있는 그들이 60세 이하의 남성들이라면 혹은 때때로 60세 이상의 남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사격이나 전술사격은 못되어도 군용소총을 조작하고 정밀사격을 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은 군의 명령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일반적인 정규군이 얼마나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예비군이 어느 정도로 엽기적인 수준인지 체감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은 천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전시 상황에서 조직적인 무력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시가전에서 기본적인 게릴라 전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지붕의 한국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화도 있었는데요.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만들고 화기로 무장한 후 순식간에 지휘체계까지 만들어 생명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낸 것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충격과 경외감을 가져다 주었죠. 한편 해외 대형 커뮤니티의 레딧에서는 한국인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놀라운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육군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좋은 무기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전투력이 있어서였구나. 그렇게 순진해 보이는 한국인들이 돌변하면 전투민족이 된다니 멋있게 느껴진다. 우리들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본받아야 한다. 내 사촌동생은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곳에 한국인이 나타나면 모두가 시선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어깨에 견착하고 반동을 잡는 자세부터가 다른 사람들이다.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한국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다 있다. 한국이 왜 독침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해가 간다. 어떤 상대든지 한국과 맞붙으면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